2014년에 개봉한 포세이돈 렉스 시작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룡 영화라 킬링타임용으로 골라봤습니다. B급 영화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아름다운 바다 배경에 금발 미녀와 긴장감 있는 공룡까지 기대 이상의 재미를 준 영화였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인 금발 미녀 사라와 바닷속 유물 사냥꾼 잭슨, 바다에 휴양 온 사람들이 공룡과 벌이는 해양 스릴러입니다. 79분의 짧은 러닝타임과 빠른 전개로 킬링타임용으로 딱입니다. 블루홀이란 깊은 해저에서 마야의 유물, 스페인의 금괴를 걷어올리려다 해저 바닥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난데없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튀어나옵니다. 잠수부들이 순식간에 당하고 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주라기 공원 같은 실감나는 특수효과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설픈 CG가 재미를 더한 영화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해파리를 연구 중인 앤 맥다니엘스가 연기한 사라와 바다에 놀러온 커플 로드와 제인이 바다로 나갑니다. 일행들은 바닷속 유물과 금괴를 꺼내려다 공룡에게 당했지만 살아남은 잭슨을 발견합니다. 간신히 살아난 잭슨은 금괴를 위해 사라와 커플 중 로드와 선장, 가이드 헨리 5명이 바다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잭슨을 뒤쫓는 악당들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만 공룡이 악당들을 덮쳐 무사히 부두로 돌아옵니다. 총을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포세이돈 렉스 바닷속에는 20개의 공룡알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괴도 꺼내고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최상위 포식자인 렉스와 공룡알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커플 중 혼자 남았던 여자 제인은 해변에서 썬텐을 하던 중 치근 덕대는 남자를 따라 파티가 열리는 요트에 탑니다. 다들 구경하다 남자 한 명이 구하러 뛰어드는데 밑에서 렉스가 삼켜버립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배는 박살나고 모두 렉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일행들은 유물을 탐사하고 유물과 금괴를 몰래 건지려다 해양경찰에게 들키고 바닷속에서 꺼내온 금화 하나를 경찰은 증거랍시고 입마에 포켓합니다. 공룡의 위험성을 경찰에 설명하고 바닷속 보물에 얘기하자 비리 경찰들도 관심을 보이고 공룡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합류합니다. 요트에서 파티를 즐기던 많은 젊은이들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사라가 바닷속에서 꺼내온 공룡알을 깨뜨리자 새끼 공룡이 튀어나와 공격을 해옵니다. 작지만 엄청 사납고 포악한 새끼 공룡. 간신히 냉장고에 가둬두지만 잭슨을 뒤쫓는 악당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라는 인질이 되고 금괴를 내놓으라는 악당 두목. 이때 냉장고의 문을 열자 새끼 공룡이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틈에 도망 나오지만 바다에서 어미 공룡 렉스가 나타나고 관광객들까지 모두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둘 화난 렉스의 먹이가 되고 도망가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악당 두목과 마주칩니다. 이때 렉스가 나타나 악당 두목을 꿀꺽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잭슨은 악당 두목의 집에서 무기들을 챙깁니다. 총과 바주카 포를 챙기고 30년 전에 버려진 미군 기지로 향합니다. 렉스가 맹렬히 뒤따라 오지만 일행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렉스는 잠시 돌아섭니다. 미군 기지에 도착해 통신 장비로 미군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군이 공룡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미군은 섬 전체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아직 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관광객을 구하기 위해 잭슨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공룡을 유인합니다. 로드와 사라에게 달려드는 렉스에게 로드가 바주카 포를 발사하지만 빗나갑니다. 로드는 다시 한번 바주카 포를 쏘다가 바다에 빠져 성난 렉스의 먹잇감이 됩니다. 잭슨이 렉스를 유인한 사이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공룡의 목에 큰 부상을 입힙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던 찰나 다시 솟아오르는 렉스. 이때 사라가 바주카 포로 공룡 목을 명중해 목을 날려버려 끝을 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영화는 바닷속 아래서 공룡이 깨어나는 걸로 막을 내립니다. 단순한 스토리에 지루할 틈 없는 재미난 영화였습니다.